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브레인 TV의 서가산인데요. 자,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데 나오면은 진짜 여긴 어딘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광장 공포증?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근데 이 추리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리 감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공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공짜예요. 근데 두번 이상 하려면 아마 돈 내야 될 겁니다. 예. 오늘의 도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라운드로 돼 있고요. 한 라운드당 5,000점씩이에요. 그래서 다 만점 맞으면은 이제 25,000점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24,788점이 엄청 잘 맞은 거죠, 그렇죠? 2만 점 맞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2만 점 맞기가 되게 어렵고요. 또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의 도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까요? 두근두근합니다. 항상 이 순간이 가장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도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1라운드입니다. 어디가 나올까요? 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예, 보니까 어이구 깨끗합니다. 눈이 쌓여 있고요. 예, 알프스 같고요. 스위스 같죠? 여러분, 스위스 같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네요. 뭐라고 써있나요? 플림조흐반, 플림조흐반. 독일어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좀 구름이 있어서 그런데, 알프스 같고요. 이게 무슨 리조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런 라운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고요. 보니까, 스위스, 스키 리조트 같네요. 스키 리조트 같고요. 야, 이거 겨울에 딱 알맞는 곳이 나왔네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뭐, 저기 뭐, 꼭 스위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래도 스위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한 1분 30초 남았을 때는 일단 지도를 들여다보고 아까 전에 그 플림조흐반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스위스나 이쪽인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둘중 하나인 것 같고. 장크트 칼렌, 벤타투어, 콘스탄츠, 라벤스부르크, 칸노, 루가노. 이런 데 같죠? 여러분, 이런 쪽에, 그죠? 이런 쪽에. 여기 보십시오. 그죠? 이런 데. 그린덴발트. 인터라켄은 아닌 것 같고요. 디아블로 해도. 여기 독일어가 많죠? 그죠? 독일어. 또 여기는, 프리부르, 이런 거는 프랑스어로 읽고 있는데, 그죠? 여기는, 독일어로 돼 있었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독일어 쪽인 것 같고, 졸로툴은 이런 것 같진 않고, 취리히 쪽에, 아래쪽에, 리히텐슈타인. 아, 지금 시간이 28초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시간, 저번에 시간 때문에 제가 그거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게 독일어권으로 돼 있던 이쯤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저도 스위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4,698점이면 꽤 높은 점수인데, 좀 높은 점수고요. 역시 독일어권이었는데 스위스가 아니라 스위스와 독일의 딱 접경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쪽이네요. 그렇죠? 근데 알프스는 맞아요. 그렇죠? 알프스는 맞고요. 와, 여기 보면 이게 스키 이런 게딱 나와 있네요. 예. 필름스피츠라고 하는 곳이었군요. 예. 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뭐이 정도면 됐고 좋은 경치 구경했네요. 겨울다운, 그죠? 자, 다음 라운드는 어딜까요? 예, 딱 보아하니,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 차량이 미국식 차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픽업 트럭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미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꼭 이런 데는
픽업 트럭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스탑. 그러니까 영어권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저기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의 어떤 포스 스트리트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단풍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동쪽 조금 동북쪽 캐나다 접경 이런 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 되게 다양하고요, 넓거든요. 지금 뭐 요트 같은 게 있었지 아까 전에? 요트 같은 게 있었고 지명이 나와 있는 표지판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찾기 어려운 것 같네요. 지금 호수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죠. 미국 국기가 만약에 많이 펄럭이면은 접경지대일 수도 있어요. 국경지대. 근데 미국은 뭐 애국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집마다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라크 셰리프, 이거 뭐 보안관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연방 경찰이 아니라 보안관인 곳이 있나요? 어디? 보안관? 이거 딱 보면은 저런 산이 있고, 가만있어 봐. 이게 어쪽입니까? 서쪽에 산이 있네요. 서쪽에 산이 있고, 아, 지금 1분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쪽에 산이 있고, 미국이고, 그 다음에 보안관이 있고, 농지도 있네요. 여기는 어디야? 가만있어 봐봐. 동쪽에도 있네, 산이. 산이 있는 곳이네. 잠깐만, 이건 지금 빨리 가봅시다. 동서로 산이 보여요. 지금 그러면 동부 이쪽인 것 같죠? 아이오와 이런 데인가? 위스콘신 느낌이 팍 든다. 이런 데 찍어보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위스콘신이 아니라 미국은 맞는데 저쪽이네요. 아, 이쪽에 산맥이 많구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옆이네. 갑자기. 아, 이거 지금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아이다호 주였고요.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엄청 떨어져 있네. 1305점 맞은 게 기적이네.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정 A가. 자, 다음 라운드 보시죠. 아, 예, 굉장히 하얀색 침엽수인 것 같죠? 침엽수 하얀색. 나무 껍질에 그게 보이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이런 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보십시오. 야, 이거 뭐, 어딜까? 그래서 못 봐.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특정이가 어려워요. 캐나다, 스웨덴, 이런, 북유럽, 러시아, 아니면은 그런 쪽이 느낌이 드는데, 보아하니, 깨끗하고 한거 보니까 북유럽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휘바 그렇죠? 포장도로가 아니다. 그럼 러시아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러시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 러시아라면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거죠. 넓은 나라인데. 제가 볼땐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인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좀 약간 표지판 나올 때까지 조금 가보고 안 되면 필리핀으로 찍겠습니다. 이거 필리핀이래. 핀란드나 아니면 스웨덴. 스웨덴일 가능성도 있고. 핀란드인가 스웨덴인가 어쨌든 북쪽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쵸? 그다음에. 뭐가 있는데, 아이고, 됐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가려져 있네. 베르카우스, 유엔 수우라고 돼 있네. 베르카우스, 워무우스, 시벨리우스라는 작곡가가 핀란드죠. 핀란드로 해봅시다. 핀란드 여러분. 음이 비슷하니까, 이런, 뭐, 무슨, 모음으로, 핀란드는 있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면 핀란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북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데. 북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도 호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호수가 안 보이는 쪽. 더 북쪽으로. 이런 데로 해보겠습니다.
아, 핀란드가 맞았는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네요. 그 나라 추측은 맞았는데 669km나 떨어져 있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서울까지 거리보다도 멉니다. 제가 지금 장흥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3193점. 네, 만족합니다. 네, 다. 자, 다음 라운드. 날이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라운드. 야, 여기 또 이렇게 황량한 또 곳이 나왔네요. 아, 여기는 또 어디야 이게? 야, 진짜 여기 보면 점선이 보이시죠?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고요. 자,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캔자스 시티 같은 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죠? 옥수수인가요? 옥수수네요. 옥수수 밭이 많은 데가 어디죠? 여러분? 써 있어 이렇게 35마일. 아,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 저긴 또 이제 크로싱 하지 말라는 문자가 아마 저기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노 패싱 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미국의 전형적인,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모르겠다. 이것도 미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뭐 추측한다 그래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딱 간판이 딱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런데. 캔자스. 미주리 주. 캔자스. 이런 데일 것 같아요. 찍겠습니다. 아이오와였네요. 보십시오. 비슷하죠? 그죠? 그래도. 아이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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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와 외워둬야 되겠다. 아이오와. 예. 아이오와에는 옥수수가 많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입니다. 지금 12,000점 넘었네요. 15,000점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 열대 지방이고. 자, 봅시다. 한번 써보자. 와, 이거 무슨 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이 나오다니. 처음인데, 이거? 아닌가? 성은 아닌가? 무슨, 뭐죠? 그 폴리네시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일까? 써봐. 사람들을 보면 동양 사람들인 것 같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인 것 같다. 필리핀인 것 같고요. 필리핀은 어디일까요? 마닐라? 근처? 지금 이게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와, 역시, 뭐 꽃도 예쁘게 피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 드려서 저기 죄송한데,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깨끗한데요? 이거 폴리네시아인가? 야자수가 있고, 있는데, 이거 야자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폴리네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무화과네요? 무화과도 있고, 애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이 지금 히잡 비슷한 거 쓰고 있네. 그럼 인도네시아네. 그쵸? 인도네시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깨끗한, 비교적 깨끗한 곳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일 수도 있고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필리핀? 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아니, 태국은 아니죠. 근데 여자애가 히잡을, 이게 저게 히잡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네요. 히잡이면 인도네시아가 확실한데. 그쵸? 와, 무지하게 더워 보이네요, 여러분. 와. 이런 데는 진짜 곤충 같은 거 얼마나 많을까. 곤충 채집 같은 거 하면. 야자수가 굉장히 많은 게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50초밖에 안 남았네요. 사람. 폴리네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남쪽 섬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인도네시아 맞았고, 인도네시아의 섬까지 맞췄네. 조금 더 위쪽이네요. 근데 진짜 여기 인도네시아의 비교적 남쪽인데, 역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많은가 봐요. 뭐 야자수 같은 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더 하겠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해봤고요. 지금 몇점 나왔으려나? 한번 봐봐. 총점 16,197점이니까 잘한 편입니다. 2만 점이면 아주 잘한 거고요. 16,000점이면 그래. 아주 잘해. 크게 벗어난 건 없네요. 예. 몇 대는 한번 볼까요? 25등 했네요.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경치 좋은 곳이 많이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좀 2만 점을 넘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